어린이들 식중독은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철에 잘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겨울에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하는 식중독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인데요. HHBS가 생활 속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대학교 병원과 함께 제작한 닥터 유의 3분 건강정보. 오늘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현욱 기자입니다. 기자도 걸려 호되게 당했던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입니다. 11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해 봄까지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합니다. 지난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은 매년 평균 52건으로 환자 수만 1,115명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하고 달리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자체가 낮은 온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영하 20도에서 또 60도 정도의 뜨거운 물까지도 살아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특히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식약처가 최근에 발표한 5년간의 겨울철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어패류와 그리고 오염된 지하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면은 12시간에서 48시간 이후 주로 구토와 설사, 구역질, 복통 등이 발생하고 또 발열, 두통, 그리고 이제 전신 근육통 같은 몸살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시기 노로바이러스와 비슷한 장염 증세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인데요.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한다면 로타바이러스 장염은 봄에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노로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 증세가 우세하다면 로타바이러스는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따라서 발열을 동반하지 않는 구토, 설사 증세가 있는 특히 어린아이라면 로타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의 입자만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며 비말이나 사람 간의 접촉, 채소, 어패류, 마시는 물 등 다양한 경로로 감염될 수 있어 한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 접촉이 있는 집단이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2차 감염률이 높습니다. 똑같이 오염된 음식을 먹었거나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더라도 모두 노로바이러스와 관련된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감염된 사람 중에서 최대 30%가량은 무증상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면 대부분은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지만 노인이나 특히 소아 영아에서는 탈수와 관련하여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을 섭취해주면 대부분 발생 하루에서 3일까지 후에는 회복되는 단계를 보이고요. 하지만 구토나 설사 증세가 너무 심해서 탈수 증세가 악화될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요. 기본적입니다. 물을 끓여 먹고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고 손을 특히 깨끗하게 씻고 감염자와의 접촉을 이제 피하는 것입니다. 닥터 유가 제안하는 테라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는 조리 및 생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중심 온도 85도 이상에서 반드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고 채소는 염소 소독제에 5분 이상 담근 뒤 3회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하며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해야 합니다. 만약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바로 조리를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적어도 3일간은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고리와 수도꼭지 등은 가정용 소독제를 활용해 깨끗이 표면을 닦아줘야 합니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사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년 내내 감염이 가능한 병원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익혀 먹기 그리고 손 씻기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니 기본 위생수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닥터 유의 3분 건강정보였습니다.